두 번째 뉴스가 또 있다고요. 네, 북한 금수저들의 이야기 정말 흥미롭죠. 자, A군의 소식을 뛰어넘을 다음 비화는 북한의 최고급 호텔 카지노에 갔을 때꼭 피해야 한다는 금수저 비양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금수저들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는 평양 양각도 호텔 내 24시간 카지노. 이곳에선 밤새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 북한의 금수저들이 매일 밤 모인다고 합니다. 부모 권력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금수저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빨치산 L씨의 딸, 비양이라고 합니다. 새벽이 되면 항상 홀로 카지노를 찾아온다는 카지노 죽순이 비양. 혼자 카지노를 찾은 젊은 여자들을 신기하게 보다가 꼭한 명씩은 대시하는 남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지. 하지만 비양에게 술 한잔 할까라고 묻는 순간, 어디다 감히 말을 걸어 하며 엄청난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비양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언쟁이 붙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등장하는 남자들, 바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복을 입고 주변을 지키는 호위국 직원들이라고 하는데, 비양에게 시비를 건 남자들은 두들겨 맞은 채로 카지노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야. 아니, 김 선생님, 근데 제 생각에 양각도 호텔 카지노에 갈 정도면 그 비양이 아닌 다른 남자들도 그치. 그래도 한 집안 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게 아니죠. 이게 보면은 저 김정일 시대의 성군정치라면서 군대들에게 뭐 여기 아까 그 새로 나온 미녀도 그렇고 아버지가 딱 그 군부 출신들이거든요. 군부 산하에 있는 외화벌이 회사라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벼락부자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행색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카지노에 출입을 해요. 예, 뭐 지방에 신흥부자. 예, 그렇죠, 그렇죠. 와서 그냥 돈 자랑하는 애들이 못 모르니까 그 평양의 그 흐름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거기 부자래도 이 군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이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